역대 NBA 드래프트 중 최고의 선수를 배출해낸 해가 1984년 드래프트. 당시 1순위였던 하킴 올라주원, 그리고 3순위였던 마이클 조던, 5순위였던 찰스 바클리까지 무려 3명의 MVP를 배출해낸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시즌이었고, 이 3명뿐만 아니라 16순위의 존 스톡턴까지 있어. 훗날 이 선수들은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로 남게 됐지. 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가리씨입니다. 현지 시간 6월 22일에 2023 NBA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대 드래프트를 한번 살펴보면, 드래프트 전부터 압도적으로 1번 픽 유망주로 평가받고, 실제 1순위로 뽑히면서 NBA 올타임 레전드가 된 선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하킴 올라주원, 그리고 샤킬 오닐, 팀 덩컨, 르브론 제임스 같은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역사상 최고의 신인을 넘어 역대급 선수가 될 수도 있는 초특급 사기 캐릭터 빅터 웬반야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BA에서도 그 사기 캐릭터들이 엄청 많은데, 특히 웬반야마가 더 집중 조명되는 이유가 뭐야? 둘기, 넌 현역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해? 니콜라 요키치? 아니면 뭐 정규리그 MVP를 받은 뭐 슈팅 능력까지 사기인 엔비드 같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두 선수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NBA에서 최고의 피지컬과 힘, 체격, 높이까지 압도적인데 스윙맨처럼 플레이하는 선수, 그리스 괴인이라고 불리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있고, 그리고 3점슛으로 현대 농구의 패러다임과 트렌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역대 최고의 슈팅 센스와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 스테판 커리 같은 사기 캐릭터가 있지. 근데 만약 이러한 높이와 스킬을 모두 장착한, 말 그대로 압도적인 높이와 가드처럼 드리블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스피드, 시야, 거기에 슈팅 능력까지 겸비한 공격력과 가로수비, 세로수비까지 빈틈없이 그야말로 완전체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굳이 한명 꼽으라고 하면 리그 최고의 득점 기계인 케빈 듀란트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런 케빈 듀란트보다 신체 조건이 훨씬 월등하다면, 그리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지닌 선수가 있다면 어떨까? 2m 23의 키에 윙스팬은 무려 2m 44라는 말도 안 되는 피지컬. 아직 19살, 그러니까 2004년생 어린 선수라면 믿을 수 있겠어? 게다가 키가 아직도 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더 무서운 거고, 스킬은 지금도 꽤 훌륭한 수준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키는 프랑스 자국 선배인 에펠탑이라고 불리는 루디 고베어 보다도 7cm나 더 크고, 농구에서 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윙스팬, NBA 최고의 윙스팬을 자랑하는 모 밤바 보다도 5cm가 더큰 수준이야. 예전에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야오밍이 제일 길지 않았나요? 중국의 만리장성, 야오밍 윙스팬이 무려 2m 27, 그리고 초대형 센터 보반이 2m 24인데 웬반야마의 윙스팬이 2m 44라면 얼마나 긴 수준인지 알겠지? 게임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만들기 힘든,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피지컬이라고 보면 돼. 지금까지는 피지컬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잖아. 보통 이런 큰 덩치의 초대형 빅맨들은 아무래도 많이 굼뜨다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보통 골 밑에 짱박해서 높이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지, 상대가 3점슛 같은 외곽슛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 막으로 도움 수비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제 전술적인 기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웬만하면은 부드러운 이제 볼 핸들링과 패싱 센스, 그리고 슈팅 능력, 심지어는 슛 거리가 꽤 길어. 3점슛 능력도 장착하고 있단 말이야. 빅맨치고 빠르고 날렵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득점 잘하는 가드나 스윙맨처럼 스텝을 밟고 돌파를 해서 점퍼를 날리기도 해. 그 키에 그 윙스팬에 3점까지 들어가는 바로 방법이 없다고 봐야지. 수비에서 그 세로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로 움직임도 훌륭하기 때문에 페인트존 밖에서까지도 블록을 마구 찍어낼 수 있어. 그 모든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야. 물론 아직 체중과 파워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고 실제 웬반야마가 밝힌 선수로서 최종 목표가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파워와 케빈 듀란트의 스킬을 장착하는 것으로 밝히기도 했어. 근데 그 보여준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웬반야마를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NBA 훌륭한 비미국인 선수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잖아. 최근에는 비미국인 출신 선수가 5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받으면서 NBA를 완전히 평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스 괴인 아데토쿤보가 18, 19 시즌부터 2년 연속, 세르비아 조커 니콜라 요키치가 21 시즌부터 2년 연속, 그리고 카메룬의 조엘 엠비드가 이번 시즌 MVP 수상까지. 그 외에도 슬로베니아의 돈치치, 캐나다의 자말 모레이와 앤드류 위긴스, 카메룬의 파스칼 시아칸 같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선수들이 있지. 각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비미국인 선수들이 NBA 무대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제는 비미국인 선수로 베스트 5 라인업을 꾸려도 미국인 베스트 5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 그럼 그 현역 미국 베스트 5대 비미국인 베스트 5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현역 미국인 베스트 5. 5번 센터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괜찮을 것 같고, 4번 파워포드의 케빈 듀란트, 3번 스몰포드의 제이슨 테이텀, 2번 슈팅가드의 리더십까지 갖춘 지미 버틀러를 뽑고 싶고, 1번 포인트가드 포지션의 스테판 커리 혹은 자모란트 정도, 그리고 비미국인 베스트 5. 5번, 4번 포지션은 꿀밑에 나는 이제 아데토쿤보와 엠비드를 더블 포스터로 두고 싶고, 3번 스몰 포워드의 돈치치, 2번 슈팅 가드의 자말 머레이, 그리고 1번 포인트 가드의 니콜라 요키치.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비미국인 베스트 5가 더 강력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미국 드림팀이 유럽팀한테 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더 무서운 건 이런 훌륭한 비미국인 출신들이 지금 많은데 다음 시즌 세기의 재능 프랑스의 빅터 웬반야마가 NBA에 합류한다는 사실이야. 그럼 웬반야마의 실력은 어느 정도까지 검증이 된 건가요? 22-23 시즌 메트로폴리탄 소속으로 지난 10월 NBA G리그 팀인 이그나이트와 결혼 6차례 프리시즌 경기에서 전 세계가 웬반야마 활약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 상대팀 이그나이트에는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동갑내기 스콧 핸더슨이 있어.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 중에 웬반야마가 최고의 골밑 자원이라고 하면은 가드 포지션의 최대어는 폭발적인 이 운동 능력과 다양한 공격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바로 이 스콧 핸더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웬반야마에 이어 전체 2순위에서 3순위 정도가 이렇게 보여. 당시 스콧 핸더슨은 내가 넘버원 플레이어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었고, 웬반야마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1순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어. 스콧 핸더슨도 당시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웬반야마는 첫 경기에서 3점슛 7개 포함해서 37득점, 4리바운드, 5블록을 기록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36득점, 11리바운드, 4블록을 기록하면서 무시무시한 경기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명실상부 1피규로서의 입지를 굳힌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NBA에서의 활약까지 기대하게 만들었어. NBA 레전드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찬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이런 선수는 본 적이 없다, 유니콘을 넘어서 외계인 같다 라고 혀를 내둘렀고, 스테판 커리는 2K 농구 게임에서 창조된 선수 같다 라면서 사기 캐릭터라고 치켜세웠어. 이런 칭찬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겸손함과 자신감으로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욱 갖게 만들었지. 그래도 웬반야마가 무조건 드래프트 1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만약 샌안토니오가 아니라 팀에 훌륭한 1옵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만약에 드래프트 1순위의 기회가 있었더라도 더 볼 것도 없이 웬반야마를 무조건 뽑았을 거야. 그 이유는 웬반야마의 잠재된 이제 가치 때문인데, 한 스카우터는 웬반야마를 드래프트 하는 것만으로도 5억 달러, 하나 약 7,132억 정도의 수익을 팀에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어.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웬반야마를 뽑기 위해 우승권 밖에 팀들이
지난 시즌에 서로 꼴찌를 나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기이한 그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아담 실버스 총재가 고위 탱킹은 처벌하겠다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기도 했어. 그리고 지난 5월 17일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그 드래프트 로터리 추천식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4% 확률로 1순위를 거머쥐었는데, 웬반야마의 샌안토니오 스퍼스 행이 기정사실화 됐고, 웬반야마도 샌안토니오 1픽을 가져갔을 때 두 손을 불끈지면서 굉장히 기뻐했어. 그 이유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987년 데이비드 로빈슨, 1997년 팀 덩컨 이후로 무려 26년 만에 세 번째로 얻은 소중한 1순위 픽이고, 데이비드 로빈슨과 팀 덩컨이 기존에 모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원클럽맨으로 뛰면서 NBA 레전드가 됐기 때문에 웬반야마도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봐야지. 그리고 웬반야마가 11살 때부터 프랑스 레전드 토니 파커의 팬이기 때문이기도 했어. 웬반야마는 나의 재능을 텍사스로 가져가겠다 라고 약간 들뜬 마음으로 소감을 하기도 했고, 과연 역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인 그렉 포포비치 감독 지휘 아래 팀 덩컨 은퇴 이후 4년간 리빌딩 시즌을 보내야만 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명가 재강 멋지게 이뤄낼 수 있을지 다음 시즌을 지켜보는 것도 23-24 NBA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웬반야마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언제부터 그렇게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한 건가요? 웬반야마의 그 비현실적인 하드웨어는 그 세단뛰기 선수였던 키 198cm의 아버지와 농구 선수였던 키 191cm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축복받은 피지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의 누나까지도 프랑스 국대 선배인 만큼 완벽한 그 운동선수 집안이라고 보면 돼. 7살 때부터 유소년 아마추어 농구팀에서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 때부터 1부 리그 유소년 팀에 합류해 기본기를 이제 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13살 때 이미 아버지 키 198cm를 뛰어넘은 대학생의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해, 13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웬반야마는 압도적인 신장에 의존한 그 볼리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가드 포지션의 드리블, 슛, 패스 플레이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덕분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가리지 않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지. 15살에 드디어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 2년 연속 최우수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특히 2020년 16살에 그 NBA 최고 수비수 프랑스 선배 루디 고베어 상대로 2대2 그 연습 경기에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줬고, 그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 시합이 끝나고 난 뒤 고베어는 여태껏 볼 수 없는 재능이다 라며 극찬을 했고, ESPN 분석가는 루디 고베어보다 크면서 케빈 듀란트처럼 슛을 쏜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그 후로 NBA 선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웬반야마가 출전하는 경기가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 17살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프랑스의 레전드 토니 파커가 구단주로 있는 아스벨로 이적을 했고, 조만간 NBA 무대를 씹어먹을 거라는 수많은 그 평가와 스포트라이트의 글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올리기 시작했어. 자국리그와 유로리그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았고, 농구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으로 출전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어. 2021년도 FIBA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같은 C조로 편성이 돼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이 시합에서 가볍게 야투 7개 연속 성공시키는가 하면 리바운드 블록 물론이고 빠른 스피드와 속공 등점까지 하면서 코트를 누비고 다녔어. 대한민국 상대로 프랑스가 117-48로 자비 없는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 월드컵을 마친 후에 이제 프랑스 리그 23-24 시즌에 메트로폴리탄으로 이적을 했는데, 평균 21.6득점에 맹활약하면서 정규리그 MVP와 올해의 수비수, 득점왕, 리바운드왕까지 5관왕을 차지하면서 다가올 NBA 무대에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봐야지. 그럼 웬반야마는 무적인가요? 약점은 없나요? 앞서 소개한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 결승전을 보면은 미국 상대로 아쉽게도 이전처럼 패배하면서 이제 준우승을 했거든. 신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인사이드에서 상대 센터의 체중에 밀리거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몸싸움에 약간 대처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 그리고 4쿼터에는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제대로 뛰지 못하기도 했는데, 2분 42초를 남기고 오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클러치 타임 때 뛰지를 못했어. 파울 관리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더 쌓여야 될 것 같고 피지컬을 벌크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NBA의 82경기 스케줄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내구성이 될지 부상 없이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반대로 말하면 이런 단점까지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괴물로 업그레이드가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예요. 재미로 뽑아보는 노가넷이 뽑은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시즌과 최고의 1순위 선수는? 역대 NBA 드래프트 중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낸 1984년 드래프트. 당시 1순위였던 하킴 올라주언, 3순위였던 마이클 조던, 5순위였던 찰스 바클리까지 무려 3명의 MVP를 배출해낸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시즌이었고 이 3명뿐만 아니라 16순위 존 스탁턴까지 있어. 훗날 이 선수들은 NBA 명예전당에 헌액한 레전드 중에서도 레전드로 남게 됐지. 물론 이 외에도 1996년 드래프트 1순위가 알렌 아이버슨부터 해서 5순위 레이 알렌, 13순위의 코비 브라이언트, 15순위의 스티브 내시까지 배출한 황금 드래프트 시즌이 있고 또 2003년도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루론 제임스, 3순위가 카멜로 앤서니, 4순위가 크리스 보시, 5순위가 드웬 웨이드 같이 상위 픽 선수들이 대부분 레전드가 된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 중 하나였던 시즌도 있어. 역대 최고의 1순위 선수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루키 시즌부터 팀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팀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 드래프트 1순위 출신 선수들이 있지. 마이클 조던은 1984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나는 1969년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 카림 압둘자바를 뽑고 싶어. 1970년대에 미러키 벅스의 창단 첫 우승을 만들었고 1980년대에는 매직 존슨과 함께 쇼타임 레이커스를 이끈 NBA 챔피언만 6차례, 파이널 MVP 2회, 정규 시즌 MVP만 6회를 받은 1순위 출신 중에서도 최고의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오늘은 2023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미래 최고의 선수가 될 빅터 웬반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또 전망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시즌에도 농구 원샷은 더욱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농구 원샷에만 있는 농구 뒷이야기, 농구 원샷!